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산인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이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가장 첫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심각해져서 복잡하고 온 세상이 더 흉흉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과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풍성한 감사를 경험하는 넉넉한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관심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모든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예,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흑인 민권 운동에 앞장섰고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흑인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목사님의 생일이기도 한 날이 바로 오늘 1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날이 바로 오늘 1월 18일이에요. 한 3년 전에 오늘처럼 1월 18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 일찍 온갖 맛있는 음식들을 집사람이 그냥 한 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짧게 기도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딸 달력의 빨간 날 1월 18일 마틴 루터 킹 데이 아니야? 맞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생각을 제가 골똘히 해보니까 아이고, 오늘이 바로 1월 18일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기억했어요. 결혼 15주년 기념일 1월 18일 분명히 저는 기억했는데, 아 글쎄 하필이면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생각이 나니까 그것도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자신 있게 이미 망언을 했던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고 집사람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날 하루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대역죄인이 되어가지고 집사람 안마도 해주고 점심도 그리고 저녁도 제가 다 해다 바치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죄인의 삶을 하루 종일 보냈던 그 하루 1월 18일 잊을 수 없는 날 1월 18일 오늘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침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아침을 잘 차려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한테 연락하실 분들은 제가 온전히 집사람을 위해서만 하루를 보내도록 가능하면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주로 이 문장을 기억할 거예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한 연설 중에 유명한 문장,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날, 바로 그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피부색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이런 명연설 말고도 더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그 외에도 많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아주 귀한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어떤 인간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그가 벌어들인 돈이나 그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볼 게 아니라 그가 인류에 어떤 공헌을 했고 인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1등으로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 그것이 바로 성공을 가르는 척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나쁜 죄악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죄악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이런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요,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들을 저의 여태까지의 목회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 성공. 나는 솔직히 어떤 목회를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을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목회를 부러워하고 그걸 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에 어떤 공헌을 했고 인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는 어떤 공헌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를 지금 어떻게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살지 못했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또 하나, 나는 목회를 경주로 1등으로 들어오느냐, 즉 다른 동기나 선후배 목사님들과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1등 목회자 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는가, 이게 정말 목회의 성공인데 나는 정말 내가 지금 하는 목회의 의미를 찾고 있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목회해 오고 있는가. 지금 이 윌셔 교회에 연세 높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과 함께 의미를 찾고 있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그런 목회자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다른 목회자와 비교를 하면서 다른 목사보다 내가 더 잘 나가는 목사가 돼야 돼, 뭐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목회적으로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일까?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분명히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올바르게 정확하게 선포하지도 않고 또 말뿐인, 말만 잘하는, 실제로 말씀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목사, 말만 그럴싸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뭐가 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내가 먼저 행동으로 죄를 떠난 삶을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정말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직장, 자신의 가정생활 속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1등 해야지. 돈 많이 벌고 다른 사람보다 나는 잘나가는 사람 돼야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첫 문장만 읽어봐도 바로 그 내용을 아는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딱 알아차리겠죠? 예. 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세 가지 시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이렇게 봐도 금방 아시죠? 첫째는 3절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째는 6절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지막으로 셋째, 9절, 마귀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리라. 결론도 바로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 4절과 7절과 10절에 친절하게요. 어떤 성경은 빨간 색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그 부분을 착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말씀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이 올 때 어떡하자?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자. 아멘. 맞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큰 교훈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그 능력을 교훈하고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리가 다 아는 이 큰 결론 속에 보다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되짚어봐야 될 시험, 정말 이기기 어려운 것들을 마귀가 했던 그 말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 새벽에 한번 진솔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귀가 한 말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3절 다시 보세요. 마귀는 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까? 잘 살펴보면은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3절 앞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40일 굶었으니까 배고프지?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 단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해봐라. 즉,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교만하고 이기적이 되는지 이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이용해서 너의 피로를 채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 아니냐 하면서 놀리면서 비꼬고 있는 그게 이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첫 번째 실수가 뭐였어요? 제사장 사무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이 눈앞에 있으니까 급하니까 에이 제사장 그냥 없이 제사장 없이 제사 빨리 지내고 빨리 전쟁하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그게 주요 목적이 아니고 사울하고 똑같아요.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아주 필요에 따라서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나의 그 배고픔의 문제, 필요를 채우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라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은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인간을 망하게 하시든지 다치게 하시든지 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만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저 인간에게 보여주옵소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이게 내 영광인지 내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정말 그렇게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아굴의 기도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아굴의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도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성숙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5절과 6절에 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까? 6절에 보시면요. 3절하고 똑같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란 표현과 함께 6절 후반부에는 시편 91편 1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극적인 사건, 기적적인 무슨 번지점프도 아닌데 높은 데서 떨어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살아나는지 천사들이 확 날라와서 딱 받치는지를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 드러내라. 놀라운 기이한 일을 자신 있게 보여줘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은요 열 번이나 큰 재앙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 보여줬음에도 엄청난 기적 피, 개구리, 뭐 이, 독종 그런 거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믿지는 않았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생활하면서도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그 외에 뭐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고, 예?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별의별 기적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과연 기적이 일어나야만 병에서 낫고 돈을 갑자기 많이 벌고 기이한 일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그 몸을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인간의 이 한계 있는 눈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라. 그렇게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뭔가 기적적인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철저히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하신 분,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바로 나를 위한 구세주로 믿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 그 영광을 주리라 하는 유혹. 딱 한 번만, 마귀에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준다. 이건 뭘까요? 철저한 타협의 유혹입니다. 아주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잖아. 그런 유혹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요, 사귀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라. 딜 하려고 하는 그 유혹, 한 번이면 어떠냐? 한 번, 딱 한 번인데. 그런 아주, 아주 교묘한 그 마귀의 유혹. 여러분,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인간을 파탄시킬 수 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곱 가지의 덫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지를 해요. 한번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타협하도록 유혹하는 일곱 가지. 첫 번째,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내가 했다고 꼭 죄가 될까?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져도 된다. 세 번째, 이 정도는 아주 미미한 거니까 괜찮아. 네 번째, 이번 딱 한 번인데 괜찮아. 문제 없을 거야. 다섯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받아도 된다니까. 여섯 번째,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보니까 문제 없어. 작은 거야.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느 것, 아주 작은 것 한 가지도 놓치거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온전히 흘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끝까지 죽어주심,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주 미미한 부분까지 파고들고 있는 이 유혹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바라왔던 것들이 성공이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유혹은 아니었는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하나님을 내 욕심대로 채우려고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끝까지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